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요새 유현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12승 3패 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어율 1.64 엄청납니다. 굉장히 존경하고요. 유현진 선수가 제구력이 되게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원하는 곳에 공을 이제 꽂는 능력을 제구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한 구종을 갖고 계시죠. 우리 모발 이식에서도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제모력? 네, 아무튼 이런 모발을 정확하게 채취할 수 있는 제구력과 그 코스를 읽는 그런 구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에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발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피 안쪽에서는 이런 직모 형태로 들어있는 이런 모낭도 있고요. 바깥에서 약간 곱슬기가 있어서 이렇게 커브를 이루는 이런 식의 모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하고 안쪽이 좀 전혀 다르게 급격하게 예를 들면 꺾이는 그런 모낭들도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체인지업이 잘 먹어서, 커브가 잘 먹어서, 포심이 잘 먹어서 오늘 그거를 주 무기로 던졌다 하듯이 저희도 테스트를 처음에 합니다. 이제 폭스 테스트라고 처음에 한 10개에서 한 100개 정도 내외로 모발을 뽑으면서 그날 모발 컨디션을 보는 거죠. 어떤 구종이 어떤 각도로 잘 먹을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폭스 테스트라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말인데 폭스라는 말은 사실 저희 뉴에어의 비절개 방식 모발 이식으로 저희가 폭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NHI가 개발한 사실 용어죠.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구가 제일 좋아요. 모발 방향과 두피 안에 박혀있는 뭐 뿌리 방향이 거의 일치돼 있어서 정확한 그 코스로 던지기만 하면은 그냥 뽑히는 거죠. 제가 커브라고 표현하는데 안쪽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거를 바깥에 나와 있는 모발 방향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커브 형태로 저희가 모발을 채취하면 쉽게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런 세 번째 타입인데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좀 다른 거, 급격하게 꺾이거나 모류라고 하죠. 모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직구라든가 완만한 커브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중간에 모발이 잘리죠. 여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모발이 손상이 될지를 짐작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꺾이는 각을 만들어서 뽑아야 되죠. 머리카락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점으로 보이겠죠? 점을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시는 걸 우리가 센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야구로 치자면 제구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위치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치우실수록 이거보다는 모발이 손상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센터링을 하는 능력을 제구력으로 표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커브를 맞춰서 하는 걸 구종 선택이라고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발이식 의사는 이런 구종 선택과 제구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